지자체마다 캐시백과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역화폐가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올해 지역화폐 목표 발행액은 1,379억 원. 하지만 지난 11월 발행액이 4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목표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부천시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는 지난 11월 기준 발행액이 340억 원을 넘어서면서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도내 지자체 중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4년 동안 580억 원을 발행을 해서 930억 원의 그 생산 유발 효과하고 44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인천 이음카드라는 이름으로 올해 1월부터 지역화폐 제도를 본격 시행 중입니다. 사용액의 6%에 대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초반 인기몰이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화폐 발행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고민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발행액이 많아지면서 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당초 6%이던 적립률을 지난 10월 22일부터 3%로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기준 11조 규모의 우리 시 재정 규모에서 올해 국비 260억과 시비 468억, 총 728억 원. 그래서 시 재정 규모 대비 약 0.7%의 캐시백 예산이 시로서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재정 투입 규모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했던 대목입니다. 결국 지역화폐 발행과 예산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인천시는 가맹점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확대해 시 예산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